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막 만들어가지고 감자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아, 이놈의 재난문자 오는 바람에 확 나가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제 이거 감자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감자를 다섯 개를, 요만한 거 다섯 개를 삶았어요. 쪘어요. 그래가지고는 양푼에다가 쪄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여기 속에 내용물이 뭐 들어가냐면은 양파를 막 다지고요. 그리고 당근도 다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파를 다져서 넣어도 괜찮아요. 파란 부분. 근데 그거 생략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양파 순으로 요즘 많이 써요. 저게 부추보다 더 맛있어요. 좀 이렇게 썰기도 좋고 탱탱해서. 그래갖고 넣어가지고는 감자 찔때 소금하고 이렇게 설탕하고 조금 넣어서 이렇게 쪘어요. 그러니까 다른 양념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감자 크로케라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거 두 번째 만들어보는 거예요. 안 만들었어요. 사 먹기만 해봤지. 그래서 지금 이거 막 만드는데 저기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는 빵가루를 묻혀가지고는요, 요렇게 만들었으면 여기 지금 튀긴 가루를 앞뒤로 이렇게 꾹꾹 눌러갖고 만드는 거예요. 감자 자체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튀긴 가루를 앞뒤로 꽉꽉 눌러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결한 물에다가 이렇게 살짝 담궜다가 건져갖고 이거 빵가루 묻혀가지고 튀겨야죠, 이제. 아유, 아직 이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짜증나 죽겠네. 아유, 맨날 코로나 뭐 어쩌저쩌고 아주 조금 전에도 빵가루를 사러 마트 갔는데도 아주 마스크하고 그거 갔다 오는데도 아주 숨 차서 죽을 뻔했어. 아유, 언제 될려나 모르겠어. 언제 끝날라나. 이놈의 코로나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수제 코로케를 한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양은 안 예뻐요. 근데 이거 자체가 힘이 없어요. 원래 감자에게. 그래가지고. 근데 집에서 먹는 거니까 뭐 다른 거 이렇게 뭐 부쳐지는 그런 거 전혀 안 넣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제 한번 넣어봐야지. 그래가지고 저기 계란물을 입혔더니 야가 이제 조금 이제 붓네. 계란물을 입혔더니. 근데 요거 이제 내용물이 거의 다 볶아서 넣고 감자도 쪄서 다졌으니까 오랫동안 튀기지 마세요. 오랫동안 튀기면은 타버려요. 감자가 저 기름이 어느 정도 온도가 적절하면은 이걸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돈가스보다가도 더 연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정성이니까 음식도 자꾸 해봐야 돼요. 사 먹으면 사 먹는 대로 또 그렇고 이렇게 해서 살짝 넣어요. 빵가루 입혀가지고 딱또 이렇게 캐니까 이쁘네. 아, 예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튀겨내는 거예요. 오랫동안 튀겨주면 안 돼요. 문제 생겨요. 이렇게 해서 꼭꼭 제가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저것도 봐봐. 오래 놔두니까 저렇게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지잖아. 요게 참 예쁘네. 요게. 요게 참 예쁘네요. 감자 코로케. 금순이의 작품. 아, 이쁘다. 모양 안 터뜨리고 꼭꼭 눌렀더니 요렇게 예쁘게 잘 튀겨지네요. 아, 예쁘다. 내부재가 더 예쁜가? 아, 예뻐. 오늘 살짝만 튀겨주는 거예요. 오래 놔두면 안 돼요. 아줌마가 요즘에 나는 튀기는 걸로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이상하다고 튀김을 만들게 돼. 이상해. 아유, 나중에 또 맛있다고 우리 손녀딸이 할머니 맨날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뭐별수 있나요?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나참 작품을 잘 만들었네. 오늘은 이쁘게.
예쁘게 해야 되는데 예쁘게 모양이 안 무대 보여. 저는 원래 이렇게 튀기고 이런 거는 별로 자신이 없어요.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튀김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식성이 변해지고 자꾸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해봤던 생각이. 그래가지고 오늘도 가만히 저녁에 뭐를 해야지 밥도 있고 뭐 이렇게 국도 끓이는 것도 있는데 해가 길어가지고 한 3시나 4시 되면은 뭔가 먹고 싶고 간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라도 조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세요. 저는 오늘 이게 음식은 정성이라고 이렇게 만들면서 손을 굉장히 이렇게 꼭꼭 앞뒤로 이렇게 눌러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감자가 이 끈기가 없어요. 감자를 해가지고는 찌어가지고 거기 이제 감자를 찔때 소금하고 좀 설탕을 넣고 이렇게 쪄가지고는 그걸 막 으깨요. 부셔가지고는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는 이제 튀김가루를 바깥에 또 앞뒤로 묻혀가면서 꼭꼭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 이제 튀김가루가 곧 묻혀지는 순간 이제 감자 그 으깬 거랑 튀김가루랑 같이 이렇게 어울려지겠죠.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래가지고 또 이제 계란물에다가 계란을 몇개 깨가지고 막 이렇게 져서요. 한쪽으로만 져서요. 그러면은 이게 분해도 잘 되고 아주 색깔도 이쁘게 나요. 막 져서요. 그래갖고는 또 이렇게 빵가루도 또 묻혀요. 빵가루도 묻히면서 앞뒤로 꽉꽉 눌러갖고 묻히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만들면서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계절이 바뀌어질 때 우리가 좀 몸도 아프게 되고 또 요즘에 뭐 코로나인지 뭔지 그거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아무튼 간에 그래서 사람이 왜 있잖아요. 세상 만사 귀찮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뭔가 한 가지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고민은 또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성공이에요, 성공. 왜냐면 모양이 이게 부서질까 봐 그랬는데 꽉꽉 누르고 이렇게 튀길 때 기름 온도 이렇게 맞춰가지고는 다른 거뭐 하나 이렇게 넣어봐요. 그럼 그게 내려갔다 뿌락 올라오면은 그때는 이제 기름이 이제 그냥 들어가도 된다는 그런 신호거든요. 근데 기름이 이렇게 끓지 않은 데 넣으면은 이 모양도 흐트러지고 작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것도 하나의 작품인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모양은 별로 이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해찹을 찍어서 먹던 간에 뭐 이렇게 좋아하시는 그런 소스에다 찍어 잡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